이제 요즘 그 국제사회에서는 그 ISS들 이제 테러 단체들 출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 시대를 열려면 이런 적대 관계에 있는 이런 단체나 국가나 조직들 간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런 무력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있는지 요구에 대해서. 이 지금 국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도 사회입니다. 국내로 이야기하면 국내 사회지만 국제를 이야기하면 국제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국제를 이야기해도 사회예요. 그런데 그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무심코 그냥 연구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나갖고 우리가 큰 폐해를 입는단 말이죠. 이때 지금 국제 사회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IS 지금 이런 뭐 테러 단체가 생겼다. 테러 단체가 옛날에도 생겼느냐? 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했으며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연구하는 이 포맷을 처음부터 잘못 잡으니까 이런 것들을 못 파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사회가 고도적으로 부익부 비익빈이 돼가 있는 겁니다. 인류 사회가. 그래서 선진국 30%는 굉장히 뭔가 물자도 충분하고 뭔가 넘쳐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도 먹다가 내비리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있는 지금 상태고 이 부익부 비익빈에 이 빈곤층에 저 밑에 내려가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 말라갖고 죽어요. 파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 상처난 데다가 뜯고 있는데 이거 쫓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 물론 감각도 없겠죠. 그러게 이제 이런 식으로의 그 이런 빈곤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빈곤층과 이 아주 그 부를 이거 일으킨 층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 중간에 어떤 환경이 생깁니다. 이것이 모순을 모아가지고 어떤 집단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암이 되는 거죠. 우리 몸으로 치면 내가 뭔가를 이게 달리가는 중에 어떤 건 좋아졌지만 어떤 거를 못나게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요 중간에서 어떠한 새로운 뭔가가 생기는 거죠. 여기 암이 됩니다. 몸에서 그러하듯이 인류는 이 몸과 같은 거예요.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 이 IS 테러 집단도 이 사회 하나의 구성이고 이것이 하나의 이 암이지만 이 암도 이것도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지혜로 다스려야 되지 자꾸 미워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면 공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확 죽도록 공격을 해보든지 어설프게 공격을 하면요 이것이 화력이 돼가지고 그 공격받았던 힘을 뭉쳐갖고 더 커집니다. 암을 잡으려면 한 방에 잡든지 안 그러면 이 다스려갖고 소멸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자꾸 약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쪽에 이 그 자꾸 협조하는 질량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건 커집니다. 협조하는 게 암의 협조를 왜 하느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협조하는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가 인류 사회가 불만이 많은 시대다. 그래서 그런 집단은 없애도 또 나온다. 만일에 저걸 그냥 없애면요 더 지독한 이런 집단이 나와요. 물론 되게 지독한 집단이 나오면 인류가 전부 다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이거 처리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까지 간다면 이거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조금 할 때 이럴 때 무언가가 새로운 이 사회 구성 새로운 이 운영법칙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인류 대민 사업을 하는 게 이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어려운 곳에 불만이 있을 만한 것을 인자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인류 기아도 없애야 돼. 후진국들이 너무 어려운 것도 풀어줘야 되고 이런 거 기술 같은 것들을 잘 이전하고 이런 걸 배우게 해줘서 그쪽에서 잘 운행이 되게끔 해주면 불만이 이 사회에 없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를 봐서라. 우리가 너희들을 이롭게 하고 돕는데 우리 말을 들어서라도 이 불만을 안 하게 되면 이 사회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요 이제 그 불만 있는 세력이 뭉치는 이 하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이게 암이 사그러듭니다. 운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요런 것들이 성동격서를 지금 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부 다 막 잘 살라 그러니까 잘 사는 데만 가는 것보다는 요 뒤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다. 여기는 다 놔놓고 일로만 가거든. 근데 여기에 오면 최고의 기회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돌아볼지 모르는 자는 앞으로 미래를 올라갈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한번 우리가 이만큼 힘을 갖추시면 돌아봐야 된다. 그래갖고 이 백성들, 이 후진국들 이런 데서 전부 다 우리가 품어 나가야 된다. 요럴 때 이 사회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한 30%만 이룩하면 이때는 선진국들이 일로 다 돌아봅니다. 성공하고 좋아지는 데는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당신들이 필요한 것도 또 도울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때 그거는 자연적으로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선진국도 후진국도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한테 협조적일 때 그럴 때 여기에 거를 잘 살펴갖고 우리가 전달을 해서 이런 것들이 테러를 하지 않고도 뭔가를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율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이 인류가 지금 운행을 하다가 굉장히 질서가 없다 보니까 유엔이 생기고 나토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유엔이 없고 나토가 없을 때는 그럴 때는 교황청이 저 로마의 교황청이 요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재 역할. 이 사회는 항상 중재 역할이 필요한 사회거든. 근데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이 교황청에서 힘이 딸리고 잘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국제사회의 대표들이 모이고 이런 의견을 조합해서 이 중재를 하는 곳을 만드는 게 유엔인데 이 중재를 지금 유엔에서 자기 값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어디로 치우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재를 못하니까 이러니까 이 사회에 다시 테러가 생기고 테러도 지금 중재를 못하는 게 유엔입니다. 유엔이 테러의 중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여기에 있는 그러한 그 이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재를 못하니까 지금 국제사회에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면 무언가가 중재하러 또 나와야 됩니다. 중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덕으로 살면서 신용을 얻는 데서 중재의 힘이 나온다. 힘으로는 절대 중재를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덕으로 살 때, 신용을 확보할 때 이 중재의 힘이 최고의 힘이 나온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홍의 인간들이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하면 홍의 인간들은 덕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이 덕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힘의 논리가 종식되는 것은 덕으로 살 때 힘의 논리가 종식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힘은 대단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지금 찾는 것이 지혜를 찾는 것, 뭔가 대안을 찾는 요런 건데 이것은 우리가 덕으로 살 수 있는 이 포맷으로 갈 때만 지혜가 나와요. 남을 위해서 살 때 지혜가 나오지 나를 위해서 살 때 지혜가 안 나옵니다. 지혜가 나와야 인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IS를 건들 때가 아니다. 그건 놔두고 선진국하고 지금 어르렁 하면서는 큰일은 지금 안 터지니까 놔두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젠가 선진국도 골칫덩어리가 되고 IS도 골칫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 대한민국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대민 사업을 하면서 인류의 신용을 얻을 때 이럴 때 우리의 힘이 강해진다. 스스로 강해진다. 힘이라서 힘이 아니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러한 힘이 강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게 된다. 그때 이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손댈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런 환경이 만들어졌을까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사기꾼이 많이 생길 때는 이 사기꾼들을 미워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을까를 연구해야지. 도둑놈이 많고 무슨 이렇게 그 우리가 조폭이 많이 생기니까 조폭을 밉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건 더 강해집니다. 이런 환경이 이 사회에 왜 자꾸 만들어지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이런 환경 제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운행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미워한다고 해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대한민국이 처리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결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 세상에 우뚝 솟아오른다. 창조 이래로 우리 민족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숨을 죽여서 우리를 갖고 온 민족이 이제 인류에 처음 등장하는 이때 우리는 지혜롭게 등장을 해야 된다. 두 번 다시 실패해서도 안 되고 이 나라에 두 번 다시 힘의 존재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힘으로 해갖고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다투어서도 안 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이 모두 끌어안는 그러한 지혜롭게 인류에 등장을 해야 그래서 이제 위대한 사랑을 일으켜야 된다. 깊은 사랑, 위대한 사랑. 그래 뭐라고 부르지 영어로? 옳지 잘 아네 이제. 이걸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불교가 자비를 논했고 기독교가 사랑을 논했다면 이 사랑과 자비를 뭉쳐서 위대한 사랑을 이루게 해야 된다. 이것이 홍의 인간들이다. 이래야 됩니다.